먼저 남자의 자존심이에요. 에이, 병원 가자 그냥. 남자들에게 자존심은 진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에요. 혼자 가봐 그럼. 잡지 말고 혼자 가봐. 아 그래 왜 왜. 그래서 죽을 것 같이 아프면서도 병원에 안 가려 하고 눈물 날 것처럼 슬퍼도 혀를 깨물어가며 참고 누가 누가 쉬아를 멀리 써나 누가 누가 술을 제일 많이 퍼마시나 같은 어이없는 내기에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바로 이 남자다움, 사나이다움에 상처를 입을 때 남자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요. 특히 연애할 때 남자들의 자존심은 더욱더 세져요. 여친 앞에서만큼은 지구상에서 최고로 멋있고 믿음직스럽고 강한 남자이고 싶기 때문이에요. 화장실에 갔다 왔대. 직접 기대라. 그래서 평소 모기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샌님도 여친 앞에서는 어깨를 살짝 부딪힌 것만으로도 헐크로 변하고 뭘 봐 지금? 어? 그저 3초 이상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도 폭발하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아. 당신 이상. 뭐야 지금? 어? 내가 보기엔 당신이 잘못한 것 같구만. 어?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친으로부터 직접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될 때 남자들은 회복하지 못할 만큼 큰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럼 여기서 연애 시 남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여친의 행동을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다른 남자와 비교할 때예요. 여친 친구 남친은 매일같이 퇴근 시간 딱 맞춰서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오며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는 둥 기념일마다 화려한 이벤트를 해준다는 둥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는 둥 거기다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능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머리숱도 많고 못 고치는 물건이 없으며 못하는 운동도 없고 악기 서너 개쯤은 기본으로 연주한다는데 넌 왜 그러냐는 둥 있는 비교 없는 비교를 마구 해댈 때가 있어요. 야! 뻥치지 마세요.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기 왜 없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과장된 가공의 인물이라는 걸 알지만 다른 남자와 비교당할 때 남자들은 다른 남자보다 부족한 남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요. 괜히 자존심 아세요. 두 번째, 친구들 앞에서 여친에게 무시당할 때예요. 친구들과 함께 만난 자리,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그만 먹어. 여친이 술 그만 먹어라. 더 먹으면 화낼 거다. 조금 무슨 조금. 지금 안 가면 나랑 끝이야. 라며 폭풍 짜증을 부릴 때가 있어요. 순간 친구들의 눈에선 여친에게 잡혀 사는 팔푼이 같은 놈 나가 죽어라 광선이 뿜어져 나오고 정가온 왜? 남자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져요. 그냥 가 가도 되죠. 남자는 평소엔 잡혀 살지언정 친구들 앞에선 여친을 휘어잡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남자의 자존심 중에서도 특히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경제적 능력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한동안 돈을 모으고 또 모아 비싼 가방을 선물했는데 이 비싼 걸 무슨 돈으로 샀냐는 둥. 나 오빠 형편 다 아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돼. 어? 난 필요 없으니 얼른 환불하러 가자고 하고 데이트를 할 때 네가 무슨 돈이 있냐며 오빠보다 월급이 많으니까 내가 계산할게. 매번 자신이 계산을 해버린다든지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돈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이냐는 둥. 친구는 신혼집을 몇 평짜리를 구했다는데 우리는 뭐냐는 둥 하면 심장에 따발총을 맞은 것보다 더 크게 상처를 입어요. 그 외에도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하냐. 얼굴 왜 뜯어? 나 며느리가 엄마가 다 뜯어다 줬어. 너 마마 보이냐? 나니까 너 만나주는 거다. 등등 가볍게 던지는 말들에도 남자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요. 던진 거야? 많은 경우 이별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죽는 그날까지 절대 잊지 못해요. 그러니 최대한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인정해줘야 평화로운 연애를 지속할 수 있어요.